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요, 2092.78포인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2100선을 넘기면서 기술적으로 기대감을 또 갖기도 했지만, 역시 지금 그냥 가기에는 이것저것 좀 살펴볼 게 많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90선의 움직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장 초반권의 어떤 상승세를 지켜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흐름은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0.07포인트의 소폭의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요.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네요. 652.43의 움직임입니다. 코스닥은 이 바이오의 변동성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원스럽게 올라주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내리는 폭도 상당합니다. 대체적으로 증권가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낙폭 과대주로서 지금 이 바이오 섹터는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들만 어느 정도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IT 쪽에선 삼성전자는 0.9% 정도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 82,900원까지 올라갔다. 여기서는 조금 움직임이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LG화학의 좀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2차전지 중심으로요. 오늘은 그 밑에 달에는 코스닥의 종목들이 2차전지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부적인 시장 흐름을 봤는데요. 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요.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연구원님들은 참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표도 많이 나오고 또 연준에서 어떻게 얘기 나오는지 그거 해석하느라고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공기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그 미국 증시의 상승폭과 좀 비슷합니다. 미국이 금요일 날 저녁에 0.41%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네. 너무 크지도 않, 상승폭이 제한적인 그런 모습. 하지만 확실한 호재는 있었습니다. 그 확실한 호재가 일단 첫 번째로 칩, 그 반도체 섹터가 워낙 인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인텔이 8.01% 상승하면서 그 이유는 실적이 또 호조를 보이고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 했기 때문에 칩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무역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Yeah. 네. USTR, 그 미국 무역 대표죠. 거기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과 미국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진전을 보였고, 그리고 1단계 합의의 일부분이 거의 마무리됐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에 나가서 차관급에서 논의는 지속적으로 되어 갈 것이며,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고위급 대표도 전화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안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무역 전쟁에 관련돼서 센티멘트를 조금 개선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그 무역과 관련된 소재, 에너지, 그리고 산업 섹터가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 살짝 악재로 예상되는 FOMC가 있습니다. 네. 매파적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악재라고 하는데, 그것을 앞두고 상승폭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을 좀더 들어보기도 하겠지만요. 왜 매파가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 그 페드워치에서는 그 금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90% 이상으로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또 컨센서스는 동결이다,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장 그 시장의 생각과 지금 예예 예. 헤드워치에서 생각이 좀 다르다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그쵸. 그래서 예. 그 차이는 역시 그 이벤트의 결과가 나오면 누군가는 혼란스러워 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악재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게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네. 이번을 마지막으로냐 아니면 뭔가 다른 얘기를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지금에서 대해서 중립 이하 정도로 보시는 것 네, 같아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7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었죠. 밋 사이클 중간 조정이다. 하지만 그 연준에서 밋 사이클 어저스먼트라는 그 표현을 한게 90년대에도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중간 조정이 그때 90년대는 얼마나 컸었냐? 그게 75bp거든요. 아, 75bp.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 한번더 그러니까 하면 세번 정도 예상했던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은 보통 밋 사이클 어저스먼트이 75bp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연준은 그 자기의 주장이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에서는 섣불리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신중한 태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75bp까지를 인하하고, 그리고 조금 신중한 스탠스, 인내심을 갖는 스탠스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우려감,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단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에 할 거니까 이번에 안 해. 이것도 악재고. 네. 그리고 해놓고 다음부터는 좀 볼래라고. 이것도 악재고. 예. 그러니까 중립 이하로 지금 보고 있는 약간은 좀 부담스럽게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파월 연준 위원장이 좀 어떻게 시장과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잘해야 될 아마 텐데. 중간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하겠죠. 예, 그러니까 정말 잘해야 될 텐데 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내일부터 시작돼서 수요일 날 저녁에 발표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 얘기 먼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동시호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쪽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8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거든요. 2095.97포인트의 움직임. 장중한테 2100선을 봤더니 이 2095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도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2095선의 움직임 탄탄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0.6포인트 약보합권인데요. 다시 한번 강보합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보합권의 마무리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651.77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 변동성이 있는 쪽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 바이오주 쪽은 여전히 좀 하락폭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 내외에서 움직임도 뭐 여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5G라던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 쪽에서 오히려 더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동시호가 상황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